요번 피드백 피플라워님입니다. 사블로 신청해 주셨고요. 가장 자신있어 하는 곡은 라스트 리조트인데 영상을 찍어주질 못해서 부득이하게 엠브리오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가장 자신없어 하는 곡은 666입니다. 어제 처음 깨셨대요. 그러니까 5월 4일날 보내셨으니까 5월 3일날 깨신 거지. 특히 반갈죽 당하기 이전에 노브 구간에서 살선이 나가지고 게이지가 폭삭 깎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부분에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손가락 마디로 버튼을 누르는데 초딩 때부터 손가락을 쫙 펴고 리듬 게임을 하던 버릇이 있었던 터라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은 되려 불편하기도 하고 판정이 잘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프진 않던데 혹시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영상 볼게요. 주안이네, 여기. 여기 일단 팁 알려드리면요. 여기 BT 노트 있잖아요. BT 노트, FX 노트 따로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BT는 오른손으로 치고 FX는 왼손으로. 그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여기 번갈아서 치는 건데? 오웬 오웬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치는 거예요. 여기 다 틀리시네. 그러니까 제가 왜손 끝으로 쳐야 된다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냐면요. 손가락 힘이 100% 버튼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뗄 때도 바로 버튼이 나와. 아니 물론 누르면 버튼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좀 버튼이 좀 미세한 차이로 빨리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겹계단 같은 거칠때안 씹혀요. 손가락 마디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잘 씹히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완전히 안 들어가요. 손가락 마디로 치면. 그러니까 내가 100의 힘을 줬을 때한 7, 80 정도 버튼에 가해지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치면은 딱 100이 가해진다고 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안 좋다고 볼수 있지. 그래서 제가 손가락 끝으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666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엄지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 여기를 이용해서 치잖아요. 여기 좀 손바닥 근처?
거기를 이용해서 치시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치면은 판정이 제대로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얼린하잖아요. 그러니까 촉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지를 이용하시거나 새끼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버튼 세 개를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야 판정을 제대로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지컬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오른손이 세 개를 이렇게 따라라락 이렇게 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냐면은 그냥 깡으로 친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겹계단 치듯이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빠르게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 저 여기 칠때 여기를 보거든요. 여기 1, 2, 1, 1, L이잖아요. 여기를 위주로 봐요. 왼손. 그러면 이어지긴 하더라고. 빨리 돌려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안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왼손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돌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려운 구간이 맞습니다. 여기는 번갈아 쳐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치지 마시고. 왼손 먼저. 여기 왼손부터 나오기 때문에 왼손 먼저. 박자에 맞춰가지고. 저그깡 피지컬로 되면 한 손으로 해도 되냐고요? 뭐 굳이 상관없는데 좀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한 손으로 하면은. 그리고 힘들어. 가장 중요한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빨리 떼야 돼요. 훨씬 빨리 떼야 돼. 기존에 떼던 거보다. 양손으로 치니까 걸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치냐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떼야 돼요. 손가락을. 네, 손을 빠르게 위로 올립니다. 저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건데, 제가 했던 666 연 그거거든요. 손을 엄청 빨리 떼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됩니다. 손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항상 손가락 끝으로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100의 힘을 줬을 때, 100의 힘 그대로 들어가요. 버튼에. 근데, 손가락을 펴서 치면요, 내가 100의 힘을 줬을 때, 한 60, 7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은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판정이 잘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지면은
손가락 펴서 치는 게더 이상해. 그리고 연타는 번갈아 치셨으면 좋겠고, 그게 맞고요. 그리고 겹계단에 잘 못하시는데, 겹계단도 좀 근본곡으로 많이 좀 다지셨으면 좋겠네요. 뭐 부오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령가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쿠라미라지 이런 거. 그리고 육볼이 나왔잖아요. 한번 발키리 기체에서도 몇번 해보세요. 사기입니다, 사기. 기체가 사기예요. 아, 게임이 너무 잘 돼요. 못하던 게다 돼요. 그리고 120Hz 빨이 있어가지고 손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더잘 되는 것도 있어. 저는 발키리 기체에 돈을 넣은 이후에는 발키리 기체에서만 하는데 확실히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키리 기체에서도 몇번 해보세요. 꼭 거기서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좀 경험 삼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피플라워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